여러분들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웃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있는 속,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시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필 대표님이 또 이끌어 가시는 품바 웃음 한마당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시원한 웃음, 건강한 웃음, 행복한 웃음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 세 번째 행사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품바 공연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품바 공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줘. 장가를 못 가고 있네. 그래요. 아, 공기 좋고. 야, 우리 가빠이 축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은덕 많이 받으셔서 꼭 소원 성취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요. 자, 각설이 타령 한번 할게요. 각설이 타령. 얼씨구 시구. 각설이 타령이 한 300가지가 됩니다. 오늘 할 그 각설타령은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빌어드리는 그런 타령이 되겠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각설들이 그죠? 시고 딱고 들어간다. 시고 딱고 들어가야지. 안 시고 들어가나? 시고 딱고 들어간다. 할매 것을 보기 싱겁네. 비 맞은 장막도 싱겁네. 아버지 거 보게 굴렀네. 내 것을 보기 한심하이요. 저절 시고 딱고 박수도 안 나오는데 내가 약간 시작. 자, 음악 주라. 다시 부를 거야. 얼씨구
아버지구나. 저 있잖아 형님. 그래 살다 보니 이래 됐습니다. 아버지, 여 여자가 아버지가 코가 크다고 마음에 든다네. 코가 크다고 마음에 든대. 여기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좀 모아놨습니까? 예. 이놈이 이렇게 쌓았는데 몰라서 그래. 오늘 찾아보니까 그래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실. 그래요. 아이 건강하십니다. 아유. 앉아서 놀고 막 춤도 주세요. 이? 그래요. 아유 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 그래. 뭐 지갑을 끌어오랍니까? 아버지 저 잘 삽니다. 돈도 없네요. 너 안 주잖아. 아버지 됐습니다. 됐어 아버지. 아버지 비아그라 사 잡사. 아버지 저기 그거 나 주고 아버지 만지고 싶은 다 만져. 아이 남자라 뭐 환장을 해요. 오케이 같은. 이야 박수 한번 주소. 이야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번 알아줘요. 야, 할머니, 할머니, 빨리 나갔다, 이제, 씨. 아버지 형인가, 저기. 아, 아니야. 엄마, 여기 옆에 아버지가 신랑 아닌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알았습니다. 자, 우리가 나왔으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각색이가 너무 즐거워요. 그죠? 그럼,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박수. 아니, 아니. 박수 세 번만 딱 쳐. 그럼 이 박수가 건강이 그래 좋네. 자, 시작! 네 번 치면 안 된다, 가이씨. 치네, 좁니다. 다시 한 번. 세 번, 시작!
오늘 가방이 오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반스 안 입은 사람 세 번 시작. 반스 안 입은 사람 맞네. 그래 이렇게 하고 웃는 거지 뭐. 그죠? 그래 웃고 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노래하면서 장치면서 한번 할게요. 좋은 노래. 이거보다 더 못하네. 얘 잡상인이 많노. 알았습니다. 좋은 노래 좀 해봐라. 있어요. 들어가 있어. 들어봐라요. 알았어. 자, 외드리를 한번 드셔야 돼요. 예.
4시간 차 타고 왔네. 근데 형은 춤 한번 춰볼래? 형님 너 들어가 있어서 좀 들어가 있어. 춤 한번 춰보자. 누가 거짓인지 모르거든. 아이고 고맙습니다. 춤 한번 좀 춰보자. 아이고 내 아기는 아는데 하나 아, 알았구만. 춤 한번 좀 춰보면 안 되나? 춤 잘 추는구만. 아버지 잠깐 들어가 계시고 우리 공연해야 돼. 좀 더 알았어. 우리 돈 많이 받고 왔네. 2천만 원. 이러면 좆돼버립니다 행사. 나오면 안 됩니다. 아이. 그래요. 자 이번에는 박세린탕 해놓고 우리 한번 쫙 한번 놓을게요.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스피드를 좀 돌려주세요. 스피드를 돌려주세요. 이거 말고 낚시 타령이라고 있습니다. 낚시 타령. 저 많이 좀 스피드를 좀 당겨가지고 많이 당겨보세요. 예.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아이고 죽겠네. 박수 한번 주워. 또 물 있다 물. 아이고 그래 얼른 줘. 아휴 내가 총파리인데 불교님이 오신 날 알죠? 그때 내가 저의 공연을 갔는데 그 스님이 야 주지 스님이 노래를 한번 한다고요. 그리고 현준 씨 노래 있죠? 아 연예인 공연 와가네. 현준 씨 노래 손 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자, 그 조 노래를 그 주지스님이 노래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까 하고 끊겨. 어떻게 하냐면은 손 대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아 연준이라 감정도다. 이 여자 멋지고 아버지. 아 우리 아버지 멋쟁이네. 와 별이 여덟 개네. 그래요. 근데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부르냐면 그 노래 손 내면 독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봉선아 연준이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깨꼬리 같은 목소리에 민요 한번 들어볼까? 어 그래. 알았습니다. 아 여기다 말하고. 그래서 우리 저기 나와봐. 아이고 내일 공 가시가 아니고 나하고는 애연감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다 보니까 여자 감기가 복잡하네. 아이고 어디가 앞입니까? 여기 앞에야? 살 좀 빼. 그래서 이녀 우리 가랑 한번 하게요. 자 우리 저 승은이 우리 품바한테 박수 한번 주소. 네. 그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내 인물을 보나 몸매를 보나 각색을 그시기는 아닌데 여자가 신입을 잘못 가고 저 새끼를 만나갖고 아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아니 아버지 어머니 둘이 살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내가 손해지. 맞아! 맞아! 누가 맞아 그랬니? 너는 얼굴이 개밥그릇같이 생겼잖아. 너는 돼지 밥그릇처럼 생겼어. 돼지 밥그릇은 개밥그릇보다 비싸거든? 너는 가파이 축제 엄마 안돼. 그래.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울릉도 가면 호박 축제하고 있다 지금. 호박이 이렇게 이쁜 거 봤냐? 호박이. 호박이 꽃봉오리가 올라오다가 뻥 커지던 호박꽃 이쁘단 소리는 너한테 처음 듣는다. 맞죠? 엄마랑 엄마가 안 따지냐. 너는 근데 여기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이나 부처님께서 이게 이제 샘플로 내놨습니다. 이렇게 생기 많이 했다 하고 샘플로 내놨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키가 커. 몇인데? 1m57이다. 우리 속에는 1m49. 아마 됐어. 나도 소원 빌었네. 와서 뭐라고 빌었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빌었어요? 여기 끝나고 가서 시집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빌었네. 나도 소원 빌었어. 요거다고 제발 좀 헤어지게 해달라고. 내 소원만 빌어드릴게요. 자, 미녀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경계. 갑시다.
야, 박수 한번 주소.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만수무하시고 부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셔서 성불하시라고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거지가 절을 하면은 시간에 우환이 없다겠습니다. 아셨죠? 박수 많이 주실 거죠? 그래요. 그 부르다 놉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아, 큰절을 할 때는 이걸 입어야 되네. 자녀! 음악 주세요. 자, 우리 어머니들. 자, 절 받으십시오. 만수고하세요. 음악. 감독님, 불효자는 옵니다. 음악. 문서가 있어야지. 아니, 지금. 아, 저기서. 2번 불효자는 옵니다. 박수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가? 그럼 밑으로 가세요, 해도 됩니다. 왜 그래? 어머니, 오늘은 영국에 있는 아빠의 숙제에서 이렇게 또 얻어먹고 갑니다. 어머니 하나는 그런 아들은 되지 못했어도 남들한테 욕먹지 않는 그런 아들은 됐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십시오.
반주기. 박수 안 나면 대가리 안 들려. 아, 왜 이렇게 모두이 계셔? 이걸 올려야 돼. 이걸 올려야 돼. 아이고, 중국산 하나 데리고 왔다만. 근데 웃으면서 말이야. 이게 걸려. 이놈의 각세리는 오늘도 이 동네, 저 동네, 그래도 8045 오니까 너무나 많은 대우를 해줘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떠날 때는 모두가 빈손인 것을 욕심부려서 못 알아. 그저 집안 탄탄하고 우리 가족들 건강하면 되는 것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부디부디 건강을 하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들 가세요. 여기 있는 학생이가 학과에서 일합니다. 되셔요. 87. 뭐 그 나오고 나이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7살 차이나.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건강이 좋네. 그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는 걸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보다 돈이 내가 만 원밖에 없는데 건강하게 이거 놀러 왔다. 이게 더 낫습니다. 내 말이 맞다고 박수 한번 주이소.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이번에는 우리 성은이가 장구 치면서 아빠야
여기가 갑바이죠? 갑바이 맞아. 갑바이 얘기 한번 하나 하자. 해놨나? 그래요. 자, 똑바이. 예? 똑바이. 형님. 자, 잡으라는 음악 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모든 관광객 여러분들 잃어버린 30년하고 우리 개구리 솟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해라고 준대요. 잘했습니다. 예, 잘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용산 산마루에 하루에 가도 있는데 그래요. 자,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저희서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빠이 오신 여러분들 많은 부처님 은덕 받으셔서 소원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성은이 송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